안녕하세요. 오리엘 코지의 떼기 선생님 코팅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코바네스 크런치를 떠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의 실 그리고 고무줄 5호 바늘을 준비했어요. 다양한 색상으로 키트도 준비해 두었으니 이 예쁜 실로 떠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무줄에 실을 감아가면서 떠볼 거예요. 먼저 왼손에 실을 잘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고무줄 사이로 넣어서 그리고 한번 꼬아서 안쪽으로 실을 둔 다음 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또 하나 떠줍니다. 이렇게 사슬 두 개 뜬 다음 긴 뜨기를 떠볼게요. 감아서 넣고 빼고 세 개 걸리면 감아서 세 개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반복합니다. 감아서 넣고 빼고 3개 걸리면 감아서 3개를 다 통과시켜 주세요. 또 감아서 고무줄 사이로 넣고 빼오고 감아서 3개 다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위쪽에 사슬이 생기죠. 그리고 고무줄을 감아가면서 검은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 뜰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주세요. 영상 끊지 않고 계속 같이 뜰 테니까요. 멈추지 말고 같이 떠볼게요. 그리고 고무줄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모티브로 된 고무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팁이 있는 고무줄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쪽에서 이렇게 늘어나서 고무줄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런치를 예쁘게 떠놨는데 나중에 안쪽에 있는 고무줄이 늘어나게 돼서 못 쓰게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품질이 좋은 고무줄을 안쪽에 사용하시기를 권장해요. 그럼 계속해서 떠볼게요. 이 검은색 고무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쭉 떠주세요. 위쪽으로 사슬이 잘 나오고 있죠?
검은색 고무줄이 보이지 않게 조금 빡빡하게 떠주세요. 이렇게 조금 움직여가면서 긴뜨기를 빽빽하게 떠볼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완성됐을 때도 검은색 고무줄 부분이 보이지 않고 또 웨이브가 예쁘게 많이 지는 스크런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빽빽하게 긴뜨기를 떠주세요. 다 뜨셨으면 사슬코에다가 이렇게 V 모양으로 넣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뜬 사슬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사슬을 3개 떠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를 늘려가면서 뜰 거라서 이렇게 한 코에 2개씩 넣어가면서 한 길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 둘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한 코에 2개씩 코를 늘려가면서 떠서 웨이브가 지도록 해줄 거예요. 처음에는 사슬이 나왔던 부위로 들어가서 뗄 건데요. 실을 감아서 부위로 넣고 빼오고 3개가 걸려있죠. 이번엔 감아서 2개까지 빼고 또 감아서 2개까지 빼고 이렇게 반복해 줄 거예요. 또 감아서 넣고 빼오고 감아서 2개까지 빼고 2개까지 빼고 같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한 코에 2개의 한 길 긴뜨기를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구멍에 2개의 한 길 긴뜨기가 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줄게요.
마지막 코 위치입니다. 사슬이 나온 그 바로 앞코까지 떠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보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 올라가서 V에 바늘 넣으시고 새로운 색상을 꺼내옵니다. 회색 실을 꺼내셔서 빼뜨기 할 때 꺼내오시고요. 그리고 원래 실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두개 실에 매듭 한번 저어주시고요. 이 실은 감추면서 뜨셔도 되고요. 뒀다가 나중에 바늘 이용해서 감춰주셔도 돼요. 저는 감추면서 같이 뜰게요.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사슬 하나와 짧은뜨기 떴어요. V에 넣어가면서 짧은뜨기 뜨시면 돼요. 위로 감추면서 짧은뜨기 떠주세요. 또 한 번 떠줄게요. V에 넣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3개까지 뜬 다음 사슬을 3개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이 나왔던 네 번째 사슬 코에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귀엽게 동그란 삐코 모양이 됐죠?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3개, 4개 뜨신 다음 사슬 3개 떠서 피코 만들어주시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 4개. 이렇게 패턴으로 반복해서 떠주세요. 사슬뜨기 4개 뜨고 피코 하나 떠주고 반복해서 떠줍니다. 쭉 한 바퀴 돌려가면서 떠주세요.
받으셨으면 첫 번째 사슬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진행해 주시고요. 가위로 실을 잘라주시고요. 코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돗바늘 이용해서 정리해 줍니다. 저는 샤프 포인트로 한 번에 정리를 해 줄게요. 같은 색상의 안쪽 방향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스크런치가 완성되었네요. 홀이 많이 지고 햄라인에 피코 포인트가 있어서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죠? 실 색상도 너무 예뻐서 공방에서도 인기 만점인 실이랍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선물해보세요. 저와 함께 뜨개하며 즐거운 시간 되셨을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